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테슬라도 알루미늄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CNBC가 입수한 한 송장 내용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이 테슬라는 루살이라는 기업에서 알루미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살이라는 기업은 러시아의 Metals Giant, 이 귀금속, 금속계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올레그 데리파스카라는 이 재벌인데 현재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테슬라도 이 러시아 쪽에서 알루미늄을 받고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가 지금 사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전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요, 추운 나라에서 배터리의 성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원자재들을 많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하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기사가 나가고요, 바로 이 머스크가 트위트를 올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랬더니 푸틴하고 예, 2008년도 이후 최고치의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있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고 남들도 다 그렇다. 근데 사실 그래요. 리비안이 지금 생산량 절반으로 줄였고요. 그렇죠. 그다음 도요타도 20%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크게 된 거고요. 이거는 오롯이 지금 뭘로 돌아왔냐면요. 테슬라가 대당 모델 Y의 대당 1,500불을 지금 값을 올렸어요. 네. 우리나라 그러면 200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그거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셀럽은 말했지 지금 녹아들어 있는데 결국은 한 줄로 평을 하자면 지금 가격 올렸습니다. 이거 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차 가격을 올렸다라고 아마 두둔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러시아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오늘 이건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푸틴과 뭐 한판 붙자 이런 트윗 올렸더라고요. 뭔가요 이거는? 뭐 하고 한판 붙자는요. 제가 해석한 거는 이렇습니다. 스타링크로 그 안에 있는 지금 뭐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연결하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테슬라보다 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스페이스X거든요. 그래서 한판 붙자는 얘기를 지금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셀럽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넷플릭스 주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데 대해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넷플릭스의 slowing growth,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competition, 경쟁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와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콘텐츠 경쟁 비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팡 주식 이야기 오랜만에 고문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이야기도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넷플릭스 차트를 보니까 아주 처참합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단 4분기에 가입자 수가 828명으로 이제 기대치에 이제 못 미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뭐 다른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면서 겪고 있는 건데 넷플릭스에 없고 다른 회사에는 다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광고를 보면은 저렴한 요금제를 하는데 넷플릭스는 그걸 안 합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월가 쪽의 분석가들은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장기적인 그런 구독자들을 뭐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이거는 넷플릭스에 굉장히 불리한 이 마케팅 전법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뭐 지금 넷플릭스만 빼고는 다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랜다, HBO 맥스 이런 데는 광고를 보면 요금을 깎아주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오늘이 또 넷플릭스는 또 국내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 이제 하나 있어요. 뭐죠? SK 브로드밴드하고 채무 부존재 2심
네, 네. 오늘 최초 변론 기일인데 이것도 지금 망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영향력들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사실 뭐 그 지금 이 송사 벌리는 부분들이 네. 더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넷플릭스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 넷플릭스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전쟁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바클레이즈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앱티브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이 앱티브에 대해서는 184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76%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PG&E라는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이 45%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신 대기업인 T모바일 그리고 블루밍 브랜즈라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레스토랑 업체도 목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수혜주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혹시나 모를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투자 은행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조건 해. 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선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의 지금 뭐 주요 투자 포인트는 네. 올라간 비용을 어떻게 전 콘슈머한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렇죠. 능력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이번 10개의 지금 선정의 기준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꼽아준 바클레이즈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